안녕하세요.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보이는 거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눈으로 귀신도 보이고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보였어요. 저는 눌림꽃을 하고서도 변한 게 없었어요. 더 아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들고 왔어요. 네. 선생님 저번에 이제 신점, 이제 생년월일을 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슬쩍 얘기를 해주셨던 게 선생님 어렸을 적부터 이제 네. 동자 뭐 이런 어린 귀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린 신병이죠? 어린 신님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선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신병을 겪으셨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을 좀 많이 겪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보이는 거요. 아프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보이는 게 이제 귀신도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 적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보였어요. 제가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신내림은 네. 7년 전에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긴 세월 동안 이런 신병을 겪으신 건데 네. 혹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 이제 너무 아팠을 때죠.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부모님이 이제 다른 무속인들 분한테 이제 청해가지고 이제 누림꽃이라고 해주실 때도 많이 아팠고요. 그럼 선생님은 신의 길을 걷기는 게 누림꽃? 그 누림꽃은 네. 누르는 건가요? 신명을 누르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누림꽃을 하고선도 변한 게 없었어요. 더 아팠어요. 그럼 정확히 선생님이 신내림을 받으신 거는 7년 전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신내림을 받으실 때 네. 그 당시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우선은 제가 너무 아파갖고 신내림 받으러 갈 적에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갔어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신내림을 받으러 가서 처음에는 아무 그 느낌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고 그래서 첫날은 그냥 말았어요.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진해를 물렸어요. 그 목 있는 데를 진해를 물려가지고 이제 많이 부어 있었고 가렸고 따갑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신꽃을 또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꽃을 딱 시작을 하는데 첫날과 달리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가 나를 이렇게 센 기운이라고 해야죠. 그게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갖고선 그 신꽃을 하고 아픈 거며 이 진에 물린 게 부은 것까지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신내림 구슬을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몸에 신이 들어오는 것을 네. 느끼고 나서 네. 아팠던 부분들이라든지 답답했던 부분들이 다 좀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속 시원한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면 무당하면은 좋은 직업이 아니고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어린 상태였고 그래서 아이가 놀림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고 먼저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신내림을 받고 나서 땅을 차리고 이제 애동제사 완전 애동되셨을 네. 때 첫 손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첫 손님 기억해요. 고향에 있는 언니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을 한번 처음 봐라 해가지고서 이제 점사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 손님한테 이제 제가 아픈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이렇게 아프세요? 네. 아프신데 지금 풀으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풀으시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구슬 많이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한번 믿고 해보겠다 하고 우선 첫 손님이자 첫 구슬 하신 분이세요. 오자마자? 네. 그래갖고 그분은 구슬하고 나서 아픈 것도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사업도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7년 차 되셨잖아요. 네. 이 길을 걸어오신 거를 좀 후회는 한 적은 혹시 없으세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는데 이제 마음이 아픈 적은 있었죠. 이제 부모다 보니까 자식이 이제 놀림 당하는 그거를 볼 적에 그때 많이 후회를 했죠.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죠?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